자, CJ 제일제당의 대안주 두 가지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역시 음식료주를 봐야 할 시즌입니다. 한 분은 MSC를 대안주로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담배 KTNG를 보면서 컨센서스 상회할 수 있는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보자라는 예상을 하시면서 KTNG를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MSC와 KTNG, CJ 제일제당의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죠. 자, CJ 제일제당 음식료 업종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 김민수 대표님은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MSC라는 종목을 주셨습니다. 네, 한번 설명은 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가격이 다시 매력적으로 들어왔다. 또 사야죠. 또 재탕 네. 하시는 걸로. 네, 말은 또 앵커님은 재탕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저는 가격이 좋다. 기회다. 기회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인플레이션 시대 때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과거 뭐 1970년대나 그리고 또 2000년대 중반 때도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을 때 가장 시장에서 선방했던 섹터를 세 개만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첫째가 에너지 쪽이고요. 두 번째가 이 식음료 관련된 쪽, 세 번째가 필수 소비재입니다. 네네. 그만큼 가격이 올라도 그만큼 수요가 줄지 않는다. 가격 전가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음료 업체들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 회사는 식품 첨가물에 주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조미료 쪽이나 아니면 키라기난이라고 하는 해조류 쪽에서 추출한 쪽에서 어떤 다당류를 만들면서 한 32%대 네. 매출 비중 가져가고 있고요. 또 색소를 식용 색소로 만들다 보니까 주스나 음료 시즈닝, 뭐 스파이스나 허브 이런 쪽도 다 들어가는데 최근 들어서는 키토산이라고 게에서 나오죠. 네네, 기능성 식품 관련된 쪽이나 버섯 추출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또 건강 기능성 식품을 원료로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눈길이 가고 있는데 네. 이 회사의 강점은 그래도 천연 신소재 쪽에서 식품 첨가제를 찾는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같이 건강을 챙기는 시대에 좀 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식품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 수요가 늘어났는데 거기 같이 보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매출에 대한 기회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 회사의 강점은 지금처럼 제가 소비자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B2B라고 하는 즉 CJ제일제당 쪽에서 만두를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는 시즈닝이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B2B 업체다 보니까 오히려 이 회사는 소비자 쪽으로 직접 넘기지 않고 회사 쪽으로 넘기는 과정 쪽에서 충분히 단가 인상을 가격 인상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쪽에서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은 실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1,600억대 늘어나면서 한 10%대 늘어났고요. 네. 영업이익이 210억대 넘어가면서 약 한 65% 증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실적 변화와 트렌드에 맞는 흐름들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이런 구조 쪽에서 올해는 또 추가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네. 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좋아졌는데 시총은 아직 1,1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쌉니다. 그런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 중에 MSC를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도 좋은 찬스가 왔다라는 의견으로 다시 한번 제시를 해 주셨고요. 자, 김병수 PB님은 KTNG를 주셨네요. 어떻게 보면 담배 회사를 좀 소개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기대될 때 배당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네. 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에 컨센서스가 상회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담배 쪽에서 한 57% 그리고 건강기능, 뭐 정관장이겠죠. 건강기능 쪽에서 한 25% 그리고 부동산에서 한 12% 거냥 나오게 되면서 담배랑 이제 건강기능, 이제 담배공사 그리고 인삼공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매출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럽에서 특허 출원이 삼성과 LG에 이어서 3위가 KTNG라고 나왔습니다. 특히 식음료 기업 중에서는 최다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해외 특허 출원이 2018년 41건에서 작년 21년에 767건으로 18배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R&D 투자액이 늘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네. 17년에서는 41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었는데 21년에는 200억가량 투자가 되면서 그냥 5배가량 R&D 투자액이 많이 늘었다. 결국에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전자담배 나왔을 때 아이코스에서 지금 릴이라는 KTNG 쪽의 전자담배가 시장 점유율이 1위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1분기
3분기에 영업이익 한 3,145억 정도를 기대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컨센서스 한 3,100억 정도를 소폭 상회할 전망, 특히 실적 시즌이 진행될 때 1분기 실적도 괜찮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고, 특히 중동이나 이제 아태 지역의 일반 담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2%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PMI라고 표현되는 미국의 담배 회사겠죠. 필립 모리스가 1분기에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KT&G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을 필립 모리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PMI 통해서 담배를 수출하면서 여기에도 수혜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어서 1분기 넘어가는 2분기, 3분기에도 실적이 기대되고, 특히 다시 또 이제 찬바람 불면 배당주다라는 기사가 아마 나오게 될 텐데, 만약에 하반기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은 KT&G도 지금쯤 한번 살펴보면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T&G를 김병수 PB님은 종목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격 전략도 함께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컨센서스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올해 초부터 주가가 어쨌든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KT&G 가격 전략 어떻게 제시해 주실 건가요? 험난한 장에서 야금야금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연말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직전 연도 연말이 거의 한 8만 7천 원 선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10만 원 선도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한 8만 7천 원까지는 살펴보고, 만약에 KT&G가 좀 더 실적이 더 좋거나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온다면 10만 원 선까지도 한번 넘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약진하고 있는 KT&G 주가 일단 10만 원 정도까지 한번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김민수 대표님의 MSC도 가격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뒤로 상승이 나오다가 조금 조정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어제 다시 좀 힘을 냅니다. 네, 타이밍을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쵸.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잘 팔았죠. 뭐 강하게 올라가다가 네. 그래서 다시 이 정도쯤에서 눌림목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은 사도 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네. 약간 6,500원에서 한 6,600원 정도 사이면은 충분히 눌림목 접근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 다시 한번, 그래서 한 8,3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만한 실적을 보유할 것이다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5,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CJ제일제당의 대안주로 두 분이 MSC와 KT&G,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로 종목을 대안주로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움직임 잘 보시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제일제당, MSC, KT&G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의 대비책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단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어제 우리 시장도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이 나이키 형태로 장 초반에 급락이 나왔다가 일단은 하락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오늘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 대표님? 네, 나이키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오늘 어제 미국 시장 보니까 거의 뭐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장에서 내가 주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참 신기하긴 한데요. 그런 쪽에서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오늘은 또 지켜보시되 네. 내일 이후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시장의 반응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네. 일단 모르겠으면 확인을 해봐야죠. 관망. 네. 내일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병수 PB님은요? 어떻게 보면 결국에 금리 인상기가 실제로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 주가 하방의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주가는 아마 좀 어려울 수 있다. 결국에는 실적은 답이다. 실적을 보시면서 실적이 좋은 업종 위주로 살펴보신다면 분명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좋은 말씀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